寿司工事バカ野郎バカ野郎。좋아요구독お願いします。안녕하십니까고요미여러분들고지TV의고지입니다오늘도잘부탁드립니다오늘은학구정에있는스시카이세이방문하겠습니다이날은선민금셰프라고해서현재스시카이세이부장으로서일을하고있는친구가있는데요이친구앞에서오랜만에스시를진행하겠습니다자첫번째는계란찜입니다위에는성인버섯올라간계란찜입니다참고로10월말쯤에다녀왔고요현재하고는좀다르게하고있을수도있는데저녁에오마카세20만원거었습니다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이시기때성인버섯은역시향긋해서따뜻한계란찜하고잘어울리는것같았어요자앞에서는뭔가셰프님께서준비하고있습니다아마도고등어김말이네요자이분이바로정상윤실장님이십니다민근이좀괴롭히러왔어요네아유만큼필요해요자와사비도한번맛을보고요알아서팔아주셔서와사비맛도좀유난히괜찮았던것같아요자연산고모입니다아래쪽에연귤준비해드렸고요맵내봇이랑간장이랑콘즙라이무처럼생긴거는이제연귤라고해서10월달11월달잠깐제주도나완도쪽에서나오는거를알고있는데한국에서는이시기에만잠깐보이는거라서이거하고흰사생선같이먹으려고합니다광어숙선도적당하게잘떼고있었던것같고앞에있었던것은매실하고위에시설을올려주셨던건데똑같은생선이도이렇게세가지방법으로먹었었습니다자이거는취치라고해서집포만들때취치라고많이설명드리는데요그거를간을갈아서회하고묻혀서이렇게주시네요간이맛있는생선크게두가지있다고하면하나는이취치하나는또안키멍이것을많이먹었어자아까열심히말았었던고등어김말입니다안에는영양부추그리고시소그리고생강들어갔어요민근셰프언제입사야17년4년째야예어젊은오빠길게하고있는데그때아5년짜야네그때어디야대치에서는그렇게처음이내가계속던졌던것같은데맨처음 맞지사실이친구가맨처음에초밥을데뷔시킬까말까했을때연습을잘안해서그런지말도안되는빛을저한테주셔본적이있었어요그때제가아이런초밥을못먹겠다고해서그날제가안먹고나갔던기억이지금도 상상하네요자일단세피스로주실줄알았는데두피스잘하네많이먹는사람입장에서는좀크게씹히는게맛있을수도있는데그리고안에생각보다생강이좀많이들어가있어서밸런스자체는그렇게적진않았지만그래도고등어가맛있는식이라서괜찮게먹었던것같아요술을땡기네한잔하시죠 대립을해야되죠 애매해한잔해볼까요왜내나의눈치보면서그걸알아서하시고 자세매째는여기삿포로였던것같습니다축하드립니다간장와사비1-2년만에요아네알겠습니다안적게많이넣어주세요알겠습니다실수가있어요그러니까이렇게자옆에셰프님께서초밥을첫칼치에대해서설명드리려고하고있는걸이제제가찍으려고하고있는그런영상입니다자앞에서는아카미즈케를하고있는과정입니다자그다음에는이제금태구이나왔습니다이제는스시코지는 그프로유튜버가취미로하는집이래요 아그래요아감사합니다자이렇게옆선님께서저를알아봐주셔가지고인사보내주셨습니다감사합니다자스시카이세에서는금때는먹을때마다맛이괜찮은것같아요스프로구웠는데그스시향이되어있는부분이참마음에드는것같아요다만최근에모든생선류들이물가가조금많이올라와가지고며칠전에도아침에금때가격을보고깜짝놀란그런기억이있네요최근에어디스시먹으러갔어요안가요아저번달에광화문스시아그래요우리매장안에가지말고외부에가 어쨌든예산되는맛이아닌가저같은경우에는저희내부초밥을많이먹어야되는직업이기때문에왔다갔다하는데셰프입장에서는외부스시집이많이가는게나을것같아요물론저도저희법인안에있는가게말고요여러군데가끔씩가는데요당연히그때는유튜브는찍을수는없으니까조용히다녀오고있습니다
자, 다음의 요리는 새우 위에 성게알 크림 소스를 올려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스시코지 같은 경우는 가리비를 하는데 여기는 새우로 하네요. 근데 이 새우 같은 경우도 새우를 구웠을 때 쫄깃쫄깃한 그 느낌이 하고 이 소스가 잘 어울리기도 해요. 이건 이거대로 맛있는 것 같아요. 문어를 부드럽게 졸여서 준비해드릴게요. 자, 문어 야와라카리 문어 절임입니다. 이날 먹었던 문어 절임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딱딱하진 않은데 예상보다는 답답했다. 이 문어 절임도 좀 어려운 게 그냥 쉽게 부드럽게 하는 거는 좀 오랫동안 삶으면 이렇게 되는데 쫄깃쫄깃하면서 부드러움을 내기 위해서는 절임 시간도 정확하게 해야 그 맛이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복찜 나왔습니다. 밑에는 전복 내장 소스. 선생님, 나한테만 잘해줄 말고 항상 잘하고 있는 거죠? 맞죠? 땡큐. 여기 전복찜 같은 경우에는 삶아서 만드는 건데요. 근데 여기가 좀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보니까 스시 카이세이에서는 따로 밥을 주세요라고 하지 않으면 안 줄 때도 있고 하는 것 같으니까 밥이 필요하면 편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역시 이렇게 탄산물을 먹어야 맛있게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는 전복 사이즈가 작아져서 외장이 많이 안 나오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쓰이모노 나왔습니다. 안에는 새우로 만든 신조라고 해서 버그 오뎅 같은 거, 그리고 뱃먹이버섯, 그리고 우유를 부드럽게 절여서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날은 육수도 나쁘진 않았지만 약간 좀 간이 센 느낌은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우스 사케 가져 300ml. 그래도 사케도 가볍게 한 잔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스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것만 기다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셨습니까? 지금 가라앉혔죠? 그냥 밥을 적게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없고요. 채소 밥이 양 10g 이상은 들어가야 가능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젓가락질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이거는 절대 안 돼요. 하이엔드나 이제 카운터스십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 부분을 잡으려고 하면 이것도 밑에서 밥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제일 밑에를 올려서 앞에 천천히 당기시는 게 제일 안정해요. 자, 이제 맞네. 밥이 맛있다. 밥이 간이나 단나 식감도 나쁘지 않고 온도도 나쁘지 않고. 근데 네가 밥을 한 거 아니잖아. 아, 제가 했습니다. 아, 확실해? 확실해? 아, 확실해? 네. 외치고대 서로 브루라벨 하카이산. 자, 하우스 사케 시켰었습니다. 자, 이 사케는 하카이산 외치고대 서로 브루라벨이라고 해서 이거를 시켰었습니다. 맛도 깔끔하고요. 식사 진행하기에는 참 좋은 수류인 것 같아요. 오늘 밥 완성도가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카이스에서 먹었던 밥 중에 제일 좋을 것 같아. 지금 예상되는 거지. 자, 두 번째 피스는 너미 뱃살입니다. 잘 가라앉히네요. 너미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너미를 찍었던 것 같았는데 너미에 뿌리는 소금이 자체가 조금 모자라서 쫄깃쫄깃한 느낌이 모자랐던 것 같기도 합니다. 아까 너미는 아침에 잡은 거죠? 네, 맞습니다. 소금을 좀 하죠? 예.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자, 다음에는 방어입니다. 방어가 한창 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10kg 넘어가는 것들도 점점 보입니다. 이날에 먹었던 방어는 기름이 많기는 했지만 다만 이제 위에 마늘을 올려주시니까 그 산미가 방어의 기름을 좀 잘 잡았던 것 같아요. 제보에 의하면 코제이 조금 지방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 지용하네요. 그랬으시 꺼지 힘이지. 너만 아닙니까? 왜 그래? 그런 야대지. 자, 다음에는 한치인데요. 이거를 잘라서 위에 주셨습니다. 저분 최근에 자리 좀 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룸에서는 좀 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탓 썰 때는 짠맛이 많이 못 느꼈는데 식었을 때는 더 짜게 느끼거든, 맛이라는데. 많이 짜지는 않는데 조금 짜다고 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것 같은 지금 맛이긴 해요. 근데 내가 지금 많이 좀 크게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막 그럴 수도 있어요. 맛있어요. 맛은 있어요. 자, 아그강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한 마리만 한다고 하면 밥을 세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하나 완성되어 갈 거 아닙니까? 하나 밥을 하고 하나 완성하고 밥을 다시 하고 완성하고 그렇게 하는 게 모든 손님한테 어느 정도 따뜻한 밥이 가지 않을까 싶네요. 아그강 같은 경우에는 살짝 따뜻하게 태워주셔서 이제 온도감을 살려주셨던 것 같아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맛있네.
자, 아까미즈케입니다. 이거는 아까 좀 오랫동안 혹시 간장 안에 불림이 하면 조금 짜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20대 중반에 들어가고 아, 그래요. 아까미도 생각보다 짜지도 않고 맛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계속 갑니다. 자, 단새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손으로 드실 경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으로 두 손가락을 이렇게 앞쪽에를 잡으려고 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건 안 됩니다. 그거 두 손가락인데 가운데, 이건 나쁘지 않아요. 세 손가락으로 가운데, 이거는 괜찮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손가락으로 어그로 경우가 많네요. 다만 손으로 먹든 젓가락 먹든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하나 일본 가서 꼭 손으로 먹어라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거는 셰프의 망신 아닐까, 고마한 태도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살을 건조할 때나 불림 할 때 혹시 네. 실내에서요? 냉장고 안에서요? 실내에서 하고 실내 네. 다음에 좀 냉장고 넣어서 해봐요. 그러면 좀 또 탱글하고 하고 지금 살의 콧대 부분이 조금 뭐랄까요? 조금 약간 그 느낌이 있는데 조금 더 코팅되어 있는 느낌이 되기에는 아마 그렇게 하면 한 단계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좋은데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한 여쭤봤어요. 항상 이렇게 합니다. 보통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과설을 생각한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바꿔봐요. 셰프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틱톡을 시작했는데 한번 좀 춤을 좀 춰줄 수 있겠어요? 제가요? 아. 안 돼? 지금이요? 응. 자, 학번치입니다. 최근에는 다른 유튜버들도 이제부터는 틱톡 시대다 라고 해서 저도 며칠 전에 틱톡으로 시작하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올렸더니 아, 셰프님 틱톡은 아닌 것 같다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시도를 하고 있는 도중입니다. 거의 오늘은 한산대 셰프급인데? 한산대 셰프급이야 오늘은. 조밥이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 이날 먹었던 밥펀치도 유난히 맛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역시 밥이 잘 나왔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맛있고요. 밥이 안 되면 뭘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날은 제가 뭐 한산대급이라고 할 때는 거의 탑클래스의 기술이다 그 말입니다. 계속 인식조 썼잖아요. 네. 나는 계속 마음에 안 들었거든. 네. 생각보다 마지막에 어플은 모자라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은 그 어플을 다 채워주셨어.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버리새우입니다. 이것도 12월 달쯤에는 슬슬 끝나가는 재료인데요. 이날 맛은 괜찮았지만 조금만 더 부드럽게 삶을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송계알입니다. 푸켓도산 송계알. 최근에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진 말던 성게인데요. 이날 먹었던 우니도 단맛이 있어서 생각보다 괜찮았던 것 같아요. 물론 우니도 일본 가면 아주 비싼 것은 더 맛있을 수도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 맛볼 수 있는 것 중에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나 이제 샤리 완성됐네. 너무 맛있다. 자, 환돔 새끼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부드럽게 괜찮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워낙 스시코집 전부자님도 잘 준비해 주시니까 그거에는 아직은 조금 모자란 것 같긴 했지만 괜찮았어요. 자, 아까 먹었던 보리새 머리를 이겨주셨습니다. 원래는 맥주 안 주는데 뭐 사케밖에 없어서. 민근 셰프 오늘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다음에 어디 좀 초밥 그 어디 뭐 그 식사 초대하고 싶은데 가고 싶은 데 있어? 스시코지? 마카야로. 자, 정갱이입니다. 최근에는 화를 정갱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수하면 이름 많아서 느끼할 수도 있는데 이날을 먹었던 것은 위에 생강을 올려주셔서 조합이 좋았던 것 같아요. 식초 안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는데도 괜찮아. 아, 식초 안 하는 거에 그 야금이 어리는 게 별로예요. 자, 고등어 본초밥입니다.
이날에 먹었던 거두어는 어느 정도 두께가 있어서 기름이 더 있었으니까 이것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다 괜찮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강원도 양양에서 나오는 연어알입니다. 올해는 연어를 나오는 시기가 조금 그렇게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마지막 때쯤에는 껍데기 조금 딱딱해져서 좀 애매한 시기도 있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김도 준비해. 감사합니다. 김이에요. 안녕히 가세요. 여보세요.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남기지 말라고 하면 한 잔밖에 안 주잖아. 맞습니다. 자, 장어입니다. 여기는 장어를 바삭바삭하게 구운 스타일이라서 이것도 잘 먹었던 것 같아요. 민근 셰프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낚시로 했는데 안쪽에는 좀 촉촉하고 맛이 괜찮았어요. 자, 그리고 이것이 스시 카이세이의 라떼마키 스타일 계란입니다. 이거는 안에 자색 고구마 그리고 생크림도 들어가고 디저트 같은 맛입니다. 자, 이나니아 우동에 청어를 말려서 청어 우동 스타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청어 소바 같은 경우에는 청어 자체가 조금 딱딱함이 있긴 했습니다. 맛은 나쁘지 않았어요. 옆에 손님께서는 생일이다 라고 해서 셰프가 지금 케이크를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더 오른쪽에는 박지환 셰프라고 해서 제가 이날은 처음으로 이 친구의 초밥을 체크한 날이었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약간 모션 자체는 좀 불안한 감이 있긴 했지만 막상 맛은 적당한 공기가 들어가 있는 참 이상적인 초밥이었어요. 처음으로 초밥 먹는 친구 중에서는 조금 높은 수준으로 잘해서 전 놀랐었습니다. 자, 옥수수 아이스 이렇게 나왔습니다. 위에는 가다이브. 오늘 고생했어. 너무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대 이상으로 초밥을 먹고 왔습니다. 지금 스시 코오지하고 스시 소라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식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레시피 자체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하는데 카이세이는 아예 다른 식초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떨 때는 좀 부드럽게 나오거나 어떨 때는 좀 짜거나 너무 싱겁거나 했는데 이날에 먹었던 밥은 여러모로 완성도가 높은 밥이 나와서 참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선민근 셰프의 손맛도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참 반갑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안 돼? 지금이요? 네. 할 수 있잖아. 지금 추면 칼춤인데요?